관정공학과는 전국에 학과 수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범용적인 학과는 아닙니다. 기초적인 학문을 바탕으로 한 실용 학문을 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죠. 현장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학과이고 다양한 학문이 어우러져 있는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과 현장 모두를 공부해야 하고 이과계와 문과계를 넘나드는 공부가 필요한 학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안전공학과에는 안전관리, 안전심리, 안전관계법, 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화재폭발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 재난관리 등의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안전공학과를 졸업하면 주로 여러 기관의 안전보건부서로 취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대기업으로 가장 많이 취직하고 그 다음으로는 공기업, 공단, 정부기관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안전전문기관의 컨설턴트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저희 안전공학과에서는 산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을 찾아내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고 및 피해를 알아내어 그러한 위험을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공부합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해 현재 건설, 전기, 기계, 소방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뿐만 아니라 국내 및 외국의 안전법규 등을 함께 공부함으로써 안전을 학업하는 데 있어 확실하고 철저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 이러한 다양한 분야로 훌륭한 교수님들께 강의를 들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는 1984년 국내 최초 산업안전공학과로 설립된 현재 국내 최고의 안전공학과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는 현재 교육목표 구현 및 실질적인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과과정 개편, 학년별 이수체계도 등을 통해 안전 분야에 한층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지니고 경험이 많으신 교수님부터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경험을 하신 교수님까지 안전 분야에 대해서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교수님들께 안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과 과정, 안전 분야 국내 최고의 교수님을 비롯하여 실질적 높은 대기업 취업률과 정가 및 편입 비율, 석박사 과정의 입학 현황 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안전공학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안전공학과는 다른 공과대학 학과에 비해 이론이 많지 않은 만큼 학년별, 동아리별로는 물론 선후배 사이에서도 함께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안전공학과의 동아리로는 먼저 학과, 학우분들을 대표하여 학과 행사 및 여러 학우분들의 옆에서 도움을 드리는 학생회를 비롯하여 축구를 하며 친목을 도모하고 여러 대회 수상 경력도 있는 축구 동아리인 윈앤윈즈, 함께 모여 학업에 대해 토론도 하며 서로 성장하는 학술 동아리 패시, 전에는 풍물만 다뤘다면 지금은 어쿠스틱 밴드도 함께하여 신나는 밴드 활동을 할 수 있는 무풍, 여러 이쁜 곳을 다니며 함께 사진도 찍고 촬영 기법도 배우는 사진 동아리 캠브리지, 대한민국 이곳저곳 함께 여행을 떠나며 추억을 만드는 여행 동아리 애플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에 들어오게 되신다면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셔서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맛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안전공학과는 실사구시 학문인 만큼 읽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게 많이 필요한 학과입니다. 따라서 할 일이 많고 개척할 것이 많은 분야라고 할 수 있죠. 재기 발랄하고 의욕이 넘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분야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국내 최고의 안전공학과인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에 지원하신 것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험생분들 파이팅!